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 게임방송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 온라인 4 스페셜 레전드 선수 체감 리뷰 콘텐츠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요, 바로 올릴게요. 네,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요, 바로 가성비 물음표? 가성비로 주목받고 있는 선수, 17 라이브 시즌 이오리 은카 오카 되겠습니다. 시세가 싸요. 35,900원. 근데 가성비로 주목까지는 아니고 제가 제 주관적으로 얘 가성비인가? 가성비 같아 보이는 능력치인데?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냐면 80을 넘는 능력치가 이렇게 좀 두루두루 많은데 35,900밖에 안 해요. 왜 그럴까 의문입니다. 한번 써봐야 알겠죠? 네, 우주님 어서시고. 자, 급여 5, 182cm, 72kg, 마름 체형의 왼발 3, 오른발 5의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스피드 72, 슛 72, 패스 80, 드리블 76, 수비 69, 피지컬 80 되겠습니다. 갱기 3성 일반 선수의 특성은 긴 패스를 선호한다 입니다. 뛸 수 있는 포지션 CM과 CDM, 중앙 미드필더와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를 볼 수 있고요. 히든 스텝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가가 67, 80, 가속력은 빠른데 본인이 몰고 가는 속력은 조금 낮긴 하네요. 아, 그냥 보통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골결 별로 안 좋고 슈퍼 안 좋고, 근데 중거리 슛은 조금 그냥 그저 그렇다. 오카인데 이 정도면은 투시 굿. 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페널티킥 82, 짧은 패스 84, 나쁘지 않아요. 시야 84, 크로스 아쉽고 긴 패스 83. 이거는 전형적인 볼플레잉 미드필더. 후방에서 이제 빌드업에 정말 관여해줄 수 있는 그런 미드필더로 보여지네요. 드리블 74, 볼 컨트롤. 아이고, 왜 안 나오지? 와, 알람 왜 안 나와? 알람 왜 안 나와? 이상한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주님. 이상하긴 한데. 아, 네, 10억개 감사합니다. 짜라랑. 네, 텐션 업 10%. 아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자, 해서 볼 컨트롤이 80, 드리블 74, 민첩성 밸런스 그냥 보통 정도예요. 그래서 가성비예요. 왜? 초반에 아,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초반 초보자한테 추천하는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부캐거나 아니면 돈이 없을 때 35,900원. 야, 이거 35,900원 많이 들어본 숫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자, 35,9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은카 이탈리아산 이오리. 아, 네, 킹오파이터의 그 이오리가 아니라 피파라인4의 이오리 선수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35,900원에 무이자 할부로 지금 느껴보세요. 네, 요런 느낌이에요. 네, 지금 가격도 아주 저렴해요. 네, 35,900원. 자, 몸싸움 80, 스태미나 84, 적극성 80, 침착성 82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볼 어느정도 다를 줄 알고 가성비만 보는 거예요. 이거 좋다, 엄청 A급이다가 아니라 B급인데 가성비. 그래, 뭐 눈 딱 감고 쓸만하네, 뭐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슈팅 능력도 있어서 이 후방에서 빌드 받다가 한 번씩 슈팅을 날려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효리는요, 공격 가담도 하고 그리고 대인 수비하고요, 적극적으로 달라붙고 공삼 수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효리 선수 35,900원. 왜 이렇게 싼가 한번 볼까요? 한번 제가 이 이효리 선수의 리뷰를 인게임에 들어가서 더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5,900원이고 중거리 능력 조금 있고 후방에서 긴 패스 짧은 패스 연계 플레이 빌드업 능력이 좀 있는데 시야는 좀 아쉽다. 아까 봤던 데루시와 비슷한 케이스예요. 데루시의 어떤 젊었을 때 시절 느낌도 나고요. 네, 능력치가. 경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친구죠. 예, 예, 이효리. 데루시랑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 느낌의 체감이긴 한데. 자, 들어가 들어. 아, 나이스 패스. 좋아요. 가속력이 80이죠 이효리입니다. 네, 자, 버텨주고 자, 앞쪽으로 나이스 패스. 이효리 받고 왼발 슈팅. 네, 이효리 나쁘지 않은데요. 자, 이효리 야. 그 왜 조기 축구에 열심히 뛰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딱 그런 케이스. 네, 업사이드 아니야? 네, 나이스 컷. 이효리죠. 네, 패스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잘 전달만 되면 돼. 제일 좋은 패스는 전달 잘하는 패스가 제일 좋은 패스예요. 잘 전달해주는 패스. 길어서 잘 못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빨라서 패스를 못 받는다라면은 그 패스는 좋은 패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수비 정리 능력보다는 본인의 빌드업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 가담을 좀 해놨고요. 이오리. 그치, 나이스. 연결 잘 되네. 어, 좋아. 이 나쁘지 않아요. 35,000원 치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 나쁘지 않아요. 네. 이오리입니다. 이오리 슈팅! 오, 굴절된 볼. 중거리 슛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중거리를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킬패스도 할 수도 있고 진짜 가성비일 수도 있어요. 네, 이오리. 아, 찔러준대요? 아이, 까비. 좀 흐름을 보고 있었는데 선수들의 어떤 침투. 네, 이오리. 자, 붙어줘야죠. 적극성 80이라매 적극적이게 하죠. 어,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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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린다. 어,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거 너,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아, 자, 다시 한번 이오리. 오, 자, 네, 상대방이 뒤에서 너무 거칠게 달려왔기 때문에 좀 넘어졌었죠. 자, 이오리. 네, 좋습니다. 자, 데로시. 자, 주고 그 후방에서 또 빌드업합니다. 아, 좋은데요. 이 대지를 가른 패스 살짝 그렇죠. 네, 엘샤라이 슈팅. 아, 예. 양말 안 신고 와가지고 오늘 미끄러졌대요. 예, 엘샤라이가 오늘 스타킹 없다고 해서 편의점에 파는 스타킹 신을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싸우다가 예, 그래 됐습니다. 양말 안 신어가지고. 아이고, 메드리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여자친구 생기셨다면서요. 아까 뭐가 좋으세요? 자, 이오리. 이번에 크리스마스 걱정이 없겠어요. 그죠? 이오리 나쁘지 않은 스피드인데요, 이 정도면. 아, 여기서 버텨줬어야 되는데 아깝다. 아, 개까비. 이제 밥 혼자 안 드셔도 되겠다.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예,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뭐가 좋다니요, 다 하시면서. 아이고, 다 하시면서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예, 화이팅. 양말 인정. 양말 인정. 자, 붙어줘야죠. 다 하시면서.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연상의 연하예요. 그것까지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번 때린다. 아, 네, 좋아요. 다행입니다. 인신예. 인신예. 이오리죠? 좀 느리다라는 게 좀 단점이긴 하네. 아깝이. 아, 이거 봤는데. 자, 일단 지금까지는 전반전에 땅으로 가는 패스를 많이 위주로 했었는데 후반전에는 로빙스루 패스도 겸해서 다양한 패스에서의 상황에서 이오리 선수의 네, 체감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하예요? 도둑놈 아니세요? 도둑놈? 10살 차이면은? 죄송한데 뭐 GTA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위대한 자동차 도둑이 아니라 위대한 연하 도둑이 여깄네.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이쁜 사랑 하시는데. 아, 네, 사랑 맞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네, 알겠어요. 산드로 10살 연하? 막 그래, 요새는 뭐 결혼할 때 20살 연하도 있는데, 그죠? 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자, 이유리. 아, 야, 아, 오바 쌌다. 그냥 줄걸 이렇게. 아, 차분하게. 이유리 들어옵니다. 이유리. 중거리 능력 있어요. 오른발 슈팅! 자, 아깝습니다. 경찰서 가고 싶어요. 뒤쪽으로, 데로시. 이오리입니다. 이오리 뭐 구두 신고 하는 것 같아. 어, 나이스. 이오리. 이오리에요. 이오리 슈팅. 아, 야, 슈팅이 무슨. 야, 구두 신고 왔어 진짜. 아, 진짜 왜 그래 아마추어 같이. 이오리 슈팅 골. 미쳤다. 35,900원짜리의 중거리 슛 골로 들어갑니다. 야, 아무 족보도 없고 특성도 없는 이 급여 5짜리 제일 낮은 선수가 일을 내네요. 경찰서 가고 싶어? 어제 이걸 넣어. 오른발 슈팅.
와 이거 무회전이죠. 이거 무회전이죠. 이거는 발등이 제대로 얹혔네. 야 이효리 미쳤는데요. 아니 35,900원이면은 진짜 자 팀이 이제 인생 강화로 망했을 때 그때 잠깐 급한 불 끌 수도 있는 약간 피를로 같은 스타일. 아 좋아요. 네. 아야야 옵사이드 옵사이드 옵사이드. 야 이효리 미쳤네. 코케이. 자 지금 돈이 없어서 아 마땅한 미드필더 맞추기 힘들다. 이효리 추천합니다. 지금 보이시다시피 나쁘지 않은 달리기 실력이랑 그렇죠. 네. 아 패스 좋아요. 아 엘샤라이한테 주는 패스 좋습니다. 엘샤라이. 네 이효리 슈팅. 아 100년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중거리 슛까지 갖추고 있는 선수. 지금이 그날이에요. 특별한 날이죠. 기념일 되겠습니다. 헤딩 기성용 앞쪽으로. 이반 라키티치 경찰서 같아. 알렉산더 파투. 아 근데 행복하세요. 정말 맨날 외롭다고 하셨거든요. 뭐 무뎌졌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축하드리고. 네. 네, 굿패스입니다. 자 요리. 근데 민첩이 좀 딸려서 태클 타이밍도 좀 느린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느껴집니다. 진짜로 써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얘를 수비를 하려고 쓰면 안 되고 빌드업 할 때 킬패스 넣을 때 써야 됩니다. 한 번씩 터지는 이 중거리 요런 거 할 때 써야 돼요. 차분하게 이렇게 연계 플레이 하고. 네 좋아요. 아니야. 아 그렇지 나이스. 요리 오른발 슈팅. 오 야 나쁘지 않은데요. 옐로카드 뭐야. 누구한테 아 네 상대방한테. 네 자 코너킥. 자 원톱의 앙리요. 앙리는 웬만하면은 거기에다가 이효리 어딨냐. 앙리는 웬만하면은 이효리. 아 아깝이야. 윙에다가 아니 크레스포 쓰나요. 아게로 맨시티 쓰는데 너무 쓰레기라.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가 중요하죠. 오야 오케이. 뭐 난 크로스를 하는데 크로스 잘 못한 애로 한다 하면 진짜 당연히 안되는 거고. 이효리 후방에서 자 들어갈 선수를 보고 있습니다. 어 반대 봤어요. 그렇죠 이런거죠. 네 이효리의 역할. 여러분 손쉽게 그냥 뭐 아무리 중앙이 두터워도 잘 막아낸 겁니다. 아 막아냈대. 잘 그냥 벗겨낸 겁니다. 탈압박 한 거예요. 패스에 의한 탈압박. 아 아깝다. 아 이효리야 근데 태클 범위가 너무 낮네. 방금 태클 눌렀는데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아 이게 왜 반칙이야. 아. 자 이효리 선수 일단 중간중간에 연결고리 역할도 잘해주고 있고 35,900원이면 정말 저렴한 응카 오카죠. 네 중거리도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고. 네 아 이효리로 더 해드리고 싶지만 여기서 마칩니다. 유튜브의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가성비로 35,900원 정말 저렴한 가성비 이효리 선수 리뷰를 마칩니다. 유튜브의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채널 고정.